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came crying into the world urgent surgery that could save a child from a lethal genetic disease. 귀찮은 모기, 피 안 보고 완전 박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컷 모기 한 마리를 생포합니다. 수컷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컷의 가인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유전자 가위를 끼워 넣습니다. 유전자가 조작된 수컷 모기는 수많은 암컷과 열심히 교미하며 불임 유전자를 퍼뜨립니다. 7세대 만에 마침내 모기 600마리는 모두 불임이 되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유전자 가위인데요. 유전자 가위는 모기 새끼들에게도 대대손손 전해지며 특정 유전자만 골라 제거하죠. 이렇게 원하는 유전자는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유전자만 골라서 변형시키거나 잘라버리는 일,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두 배로 커다란 감자나 토마토 같은 농산물을 떠올리셨나요? 유전자 편집은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유전자 변형과 다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교정하는 건데요. 특정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암, 백혈병, 혈육병 등을 치료합니다. 나아가 발병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유전병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의 설계도인 DNA를 해독하는 게놈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를 읽고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탈모가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유방을 절제한 거 들어보셨죠? 유전자 분석! 처음엔 엄청나게 비쌌지만 이제는 일반인들도 받을 만큼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맨날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제는 말씀해주세요. 전 누구예요? 2016년 처음으로 암치료에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사용이 승인됐고 다른 질병 역시 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에이즈 완치에 성공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혁명적이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절대 반대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정자, 난자, 그리고 배아의 유전자 편집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편집된 유전자가 대대손손 전해지면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유전자 편집이 맞춤형 아기를 탄생시키는데 사용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영화로 설명할게요. Our DNA will determine everything about us, determines where you can work, who you should marry. 올해 초 빌 게이츠도 유전자 편집을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우려했고요.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발명한 교수조차 유전자 편집 배아 출산은 악용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작년 말 허진쿠이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에이즈에 취약한 CCR5 유전자를 없앤 쌍둥이 아이들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해서 도덕적 과학적 논란이 제기됐죠. 사실이라면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뜰 소식이겠지만 실제로 이 쌍둥이 아이처럼 에이즈의 면역을 가진 돌연변이를 타고난 사람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죠. 인공수정으로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을 때도 반발이 거셌지만 지금은 보편화된 것처럼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편집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